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관계를 브릿지하는 조혜수입니다. 새해라서 얼마 전에 책방에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제 눈에는요, 인간관계와 대화에 관련된 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는 키워드가 역시 공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감받고 싶기도 하고, 또 정말 공감을 좀 해주고 싶기도 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나 궁금하니 그런 책을 찾아보는 것도 같고요. 자기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책은 없나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책들을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책을 꼭 소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너머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짜잔! 이 책입니다. 정희준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공감을 받고 싶었던 분들께는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또는 어떻게 해야지 공감을 잘하는 거지? 라고 한다든가. 아, 공감도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럼 언제 해야 되는 걸까? 아, 요즘에 너무 공감해서 공감도 필요하다. 해서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공감에 대한 정의, 공감에 대한 기술, 그리고 공감에 대한 피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한번 이 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